금꾸리의 머리를 자라게 해줄 방법은 바로 요 헤어 드레서라는 클레이 놀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렇게 생긴 모양의 틀을 뒤에 끼워주세요. 이 장난감을 요렇게 안으로 당겨주고 요 안에 클레이를 넣을 거예요. 먼저 이 갈색 클레이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여기에 넣고 이 인형을 끼워주는 거예요. 잠깐 머리를 하기 전에 짜잔! 이거를 씌워줄게요. 이거를 씌우고 머리를...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 팔도 쏙!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앞머리가 너무 기네요. 머리를 좀 이렇게 정돈을 해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만큼은 좀 남겨놓고 너무 귀엽죠? 근데 여기 머리가 좀 비었으니까 아까 자르고 남은 걸로 머리를 위에 좀 올려줘 볼게요. 여기 빨간색 클레이를 넣고 이렇게 해서 쏙! 핀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번엔 멋있는 머리 스타일을 해주도록 할게요. 파란색 클레이를 넣어볼게요. 꼭꼭! 요런 머리 모양을 한번 끼워볼게요. 축하! 나와주세요! 분수 같지 않아요? 멋있게 이쪽으로 가르마를 한번 타줘볼게요. 아니, 이쪽을 이렇게 타야겠다. 머리가 좀 비어서 허전하니까 가위로 잘라서 스타일링을 완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싹 올려주고 여기 이렇게 싹 올려주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모자를 한번 씌워줘볼게요. 여기 모자 모양 틀 보이시죠? 노란색 자르기를 넣어볼게요.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너무 멋진 머리 완성! 씻어줄게요. 이번에는 이 머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색깔은 두 가지 색을 섞어보려고 해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색깔을 짜잔! 한번 섞어... 아니! 한번 이렇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까지만 섞어볼까요? 이렇게 쏙 넣어줄게요. 짠! 자라나라 머리머리! 오! 이 머리카락을 한번 쓱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쓱! 아이고, 한번 더 누를게요. 이거를 한 번씩 더 또 자를게요. 요 정도만 할까요, 이제? 있었으면 아까 했던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멋있게 올려줘 볼게요. 와! 연두색 클레이를 사용해서 넥타이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넥타이가 완성이 됐고요. 닫아주도록 할게요. 짠! 너무 멋있죠? 여기까지 머리를 만들어 봤고요. 금꾸리한테는 이 머리 스타일을 해줄 거예요. 짠! 고무줄! 이렇게. 저도 이제 머리가 생겼어요! 안녕!